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남편이 한의사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나우준이 두 명이거든요. 하늘 씨 남편은 79년생 나우준이죠. 근데 한의사 나우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82년생 나우준. 도대체 누가 하늘 씨 남편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의사 행세를 하며 가정을 꾸린 남자. 그의 기막힌 사기 행각은 6개월 만에 들통이 났다. 동생의 신분을 가려쳐서 만든 한 남자의 가짜 인생. 그 인생은 한 여자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말았다. 하늘 씨, 혼기가 꽉 차 중매 시장에 나온 두 사람. 졸업했고요. 한의사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결혼정보업체에서 보증할 수 있는 1등 신랑감이에요. 하준 씨 조건 정도면 좋은 산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하늘 씨, 저는요, 제 조건 이런 거 안 따지고 저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나우진 씨는 조건도 조건이지만 사람이 참 됐어요. 내 보기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 선남 선녀야.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듬직한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오하늘.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한의대를 졸업한다고? 네, 졸업하고 바로 제 병원을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초면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 집안이 성에 찰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저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유 참, 어쩌면 이렇게 생각도 반듯할까. 결혼할 때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배우자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했던 나우참. 흑심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위장술이었다. 실제 나우준의 정체는 백수 건달. 어디 나가서 일자리라도 좀 알아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있니? 뭐래. 엄마. 우리 집 기둥 둘째 아들. 이번 한의사 자격증 시험만 끝나면 고생 끝이에요. 그래 그래. 어서 가. 네, 갔다 올게요. 한의사 동생 가는 딴판인 형을 보면 늘 걱정이 앞섰던 엄마 김묵인 씨.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 있어? 왜? 상견례가 잡혔어. 나 결혼할 거야. 네가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래? 너 혹시 사고 쳤니? 아이 참. 엄마,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진짜 인생을 너무 헛살았던 것 같아. 그렇지? 엄마인 나도 너만 보면 속이 갑갑한데. 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좀 가벼운 거짓말을 좀 했어. 뭐? 뭐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건 몰라도 되고.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응? 엄마만 입 다물어주면 그냥 이번 결혼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어? 결혼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휴, 참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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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상견례가 있던 날. 사부인, 아주 자제분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네. 저희가 든든한 아들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든든한 아들이죠. 자자, 말씀 천천히들 나누시고요. 차부터 드세요. 나호준의 계획대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알고 보니까 그 집 어머니도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근데 끝까지 모른 척했던 거죠.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한의사여서 좋겠다 그러니까 네네 하면서. 엄마, 오빠가 우리 결혼하면 이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자. 나서방 고맙네 정말. 대신 혼수는 최고급으로 해줌세.
아닙니다 어머니. 살리면 살면서 하나씩 장만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늘이 결혼할 때 쓸 돈으로 모아둔 것도 있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말게. 아버님, 저는 혼수도 필요 없고 예단비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저한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투자? 예, 제가 내년 봄에 한의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큰 맘 먹고 투자를 하지. 얼마면 되겠나? 한 2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발가달리 서서히 본심을 드러낸 남편. 한의원 개원을 빌미삼아 2억을 요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몇 달 후 한의원 개업을 차일 피일 미루는 나허준. 오하늘은 남편의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빠 왜 그래? 병원 말이야. 오늘 공사 현장 가보니까 인테리어가 엉망진창이더라고. 거기가 어딘데? 내가 가볼까? 아니, 네가 온다고 뭐 해결되냐? 왜 어딘지 말도 안 해주고 그래. 오빠 병원인데 내가 좀 가면 안 돼? 완공되면 알려줄게. 공사 때문에 계속 미뤄지니까 그렇지. 아니 업체가 문제가 아니야. 병원 개업만 늦춰지는 게 아니었다. 근데 오빠, 우리 혼인신고도 해야 되는데. 하늘아, 오빠 도망갈까 봐 그래? 뭘 그렇게 서둘러. 천천히 하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계속 미루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즈음 한밤중에 수상쩍은 외출을 시작한 나어준. 이 시간에 어디가? 약초 캐러 가. 이 야밤에? 가능만 나는 약초가 있어. 나 간다. 나허준은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웠다. 얼마 후 장모님, 저 부르셨어요? 자네 엊그제 약초 캐러 갔었다면서? 뭘 좀 가져왔나? 아휴, 땅이 많이 얼어서요. 고생만 하다 빈손으로 왔어요. 아, 그래? 그럼 나 약 한 잔만 지어주게. 약이요? 아, 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역시 한의사 사이가 좋긴 좋구먼. 약초 캐러 갈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행동을 아내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데서 터졌다. 아무래도 공사업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부 공사 때문에 벌써 3개월이나 미뤄졌잖아. 내가 그만해 좀. 깜짝이야. 우리 애기 놀래겠네. 뭐?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임신했어. 오늘 아침에 알았어. 임신을 해? 참 기가 차서. 왜 그래? 야, 나네 가질 생각 없어. 너 그 얘기 당장 지워.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내 말 잘 들어. 너 애 나오면 내가 산에 갖다 버릴 거야. 나허준은 아내의 임신 소식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데. 나와. 오빠. 나오라고? 진심이야? 오빠 진짜 왜 그래? 오빠 왜 그러는 건데? 갈 거야? 나만 놔두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버린 나허준. 심지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까지 만나고 있었다. 자기. 어디야? 내가 그리 갈게. 남편은 아이를 낳으면 내다 버린다고 협박하며 아내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 그날 이후 연락도 없이 외박이 잦아진 나허준. 그는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어젯밤엔 누구랑 있었어? 왜 이래 짜증나게. 이거 뭐야? 모텔은 왜 갔어?
이게 진짜 가지가지하네. 너 지금 내 옷 뒤졌어? 지금 옷 뒤진 게 문제야? 그거 뭐냐고! 짜증나니까 저리 나가. 오빠 정말 뭐야? 왜 맨날 밤에만 약초캐러 가는데? 그리고 맨날 올 때마다 빈손이잖아. 그만해. 엄마가 약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소식이 없어. 그만하라니까 진짜! 남편은 싸울 때마다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어준이 사소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커피잔을 타고 어떻게 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운전하는데 쏟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쏟아. 걱정 마. 나 안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무슨 사과를 해 진짜! 야! 너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100번 복청해. 왜 그래?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런다고 100번 복청하라고!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100번.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엄마! 엄마! 어떡해! 아니,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장모님, 딸 교육 아주 잘 시키셨습니다. 아니, 나서봐. 왜 이러나? 내가 이딴 지구석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치 않는데. 야, 너 그 얘기 당장 줘. 알겠어? 싫어! 싫어? 싫어? 이게 나서 봐. 이게 무슨 짓인가? 임신해 나한테. 어? 장모님, 제가 뭐 아쉬워서 이딴 여자랑 같이 사는 줄 알아요? 저 당장 헤어지겠습니다.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딸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어? 자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웃인가 내 딸이 뭘 잘못했어? 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허준의 행동.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은 여자를 사는 내가 미쳤다.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 그래,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거든. 이딴 집구석 내가 나가면 그만이야. 엄마 봐봐, 괜찮아? 엄마 미안해. 나허준은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으로 일을 꾸몄던 것이다. 아, 어렵다. 이제 참으면 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람피고 협박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마저 때리니까 이건 도저히 이제 정말 참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남편이 한의사가 아니라고요? 하늘 씨 남편은 79년생 나우준이죠. 근데 한의사 나우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82년생 나우준. 도대체 누가 하늘 씨 남편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기 결혼은 이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사기, 폭력 등 전과 14범이었던 나허참. 뭐야?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는 출소하자마자 일을 꾸몄는데. 범죄자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한의사인 동생과 똑같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제 선생님, 이름을 동생 이름과 똑같이 바꿀 수 없나요? 네? 아, 가능은 하죠. 한자까지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꾸려 했던 나허참. 동생 나허준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동생의 한의사 자격증을 위조했는데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여서 만든 가짜 자격증으로 마치 한의사가 된 것처럼 행세했다. 순조롭게 진행된 나허참의 계획. 오피스텔 어때? 준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빨리 분가해야지. 형이 널 위해서 마련했어. 빨리 집 주소부터 이전해라. 나허참이 집까지 마련해주면서 동생을 분가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전출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동생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였다. 이것으로 나허참은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한의사 동생 나허준으로 태어났다. 사기 결혼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간단했다. 결혼정보업체에 위조한 한의사 신분으로 회원 등록을 하는 일이었다. 어휴, 집안이 좋으시네요. 본인도 직업이 좋으셔서 좋은 신부감 금방 나타나겠어요. 결혼정보업체는 나허참의 말만 믿고 선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1등 신랑감이었던 한의사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과 14범의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였던 그가 한의사로 신분을 세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이름과 똑같이 개명하고 동생의 인적사항과 학력을 도용하여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성립하는 죄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오준 나오라고. 야 나오준! 네. 제가 나오준인데 누구세요? 저 나오준 씨 부인인데요. 네? 에이,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정체를 몰랐던 아내. 나오준 씨.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누가 진짜 나오준이야? 파렴치했던 결혼 사기극이 들통난 순간이었다. 뭐야? 당신 지금까지 동생인 척했던 거야? 기가 막혔어. 당신, 당신 엄마, 당신 동생, 결혼식까지 모두 다 내가 싹 다 고소할 거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남편은 폭력, 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주었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업체는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결혼정보업체가 남자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가 제시한 신상 정보만을 믿고 서류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생의 인생을 훔친 한 남자. 잠시 신분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거짓된 인생까지 숨기지는 못했다.